상대가 다리가 완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게중심을 이동을 했잖아요. 예, 그렇죠. 자! 저 실험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잘 깔려 있을 거야. 그걸 잘 베어버려서 탁탁 끌고 들어가서 매치 잘하면 안 돼. 네. 하나, 둘, 셋. 우리는 도전다! 야, 벗어. 네. 발뒤 축. 그렇죠! 이겼습니다. 넉넉하게. 야구 김지훈 한 판트! 경기 끝났습니다. 대한민국의 김지훈이 금메달입니다. 우리 동네 유도부 강호동 선수와 여자 유도 국가대표팀 김지훈 선수의 맞대결입니다. 강호동 선수를 맺히면 자 내일 새벽 훈련은 쉬기로 되어 있습니다. 혈옥 떼지 마. 혈옥 떼지 마. 잡아야 돼. 잘 잡고. 다시 들어줘, 다시 들어줘. 형, 지금 좋았어. 다시 들어줘. 조심하세요. 자, 김준 선수, 자, 강호동 선수를 자, 업어치기로 맺힐 수 있을까요? 왔다. 강호동 선수 일단 과장된 눈빛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강호동의 주특기 누르기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요. 저 부치기를 하고 싶은데, 자, 상대가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혈옥 떼지 말고! 혈옥 떼지 말고 같이 몰아붙여야 돼! 시작! 혈옥 떼지 말고! 잡으라니! 오늘 지금 좋아! 지금까지 좋았어! 좋아! 계속 움직여! 그렇지! 좋아! 자 우선 자 강호동이 힘을 내요! 절반! 자, 누르기입니다. 예. 자, 그럼 누르기 들어가죠. 자, 강호동 선수 고통스러워 하겠죠. 자,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. 아, 자, 선수. 배 한 번. 절반. 자, 결국 누르기 절반. 절반. 여기까지. 탐퇴를 당하는 강호동입니다. 1분 18초. 오, 1분 18초나 했네. 우리 18초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. 1분 18초나 했어. 자, 근데 지금 세레모니는 본인이 하고 있네. 뭐냐? 뭐가 그래? 지금 형 뭐가 그래? 세레모니는 왜? 자, 누가 봐 보면 좀 굉장히 박빙의 연기를 했나 알겠어요? 그렇죠. 상대방 중심을 다 뺏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김지훈 선수가 강호동 선수의 중심을 잘 읽어서 또 이렇게 대치기를 했습니다. 무슨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되나? 아 형 오늘 저 오래 버텼어요. 잘했어요. 아니 소리 지르다가 힘 다 뺐어요. 장난 아니야. 아니 근데 너무 긴장되니까 소리를 질러갖고 그거 긴장감 해소한 것 같아요. 긴장감 삐게 들려. 아우 아무튼 형님 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괜찮았어. 중심 삐딱하게 했지. 맞아. 거기서 다리를 좀 더 이동해가지고 붙어가지고 했으면 됐을 텐데 아직까지 그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. 아 진짜. 근데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근데 원래 더 세니까. 아 역시 천하장사답게 힘도 세고요. 힘이랑 근력이랑 이제 중심은 진짜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아 예. 아, KBS.